안녕하십니까. 문틀라TV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그 방식은 공수처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재명은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재명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시민단체가 윤석열에 대해 제기한 고발건이 공수처에서 무혐의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식한 것이고 그로 인한 불안감을 반영한 발언입니다. 그간 여당 내에서 공수처의 이번 윤석열 전 총장 수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혹은 아니다 면죄부를 줄 것이다 등의 엇갈린 반응이 제기돼 왔지만 여당의 대선 후보군 중에서 이처럼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무혐의 결과가 나올 것에 대한 불안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재명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갈수록 공고해지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지지도에 대해 2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있는 이재명의 불안감을 실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공수처에 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이 1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윤석열 건을 골라서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윤석열에 대해 혐의가 드러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추미애와 박범계가 진정권 검사들을 다 동원해 이 잡듯이 뒤졌어도 안 나왔던 혐의가 수사력도 열악한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나올 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선거정적인 윤석열 수사를 하겠다는 공수처에 대해 칭찬을 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불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윤석열 총장의 무혐의가 확인될 경우 윤 총장은 친정권 검찰의 막무가내식 감찰과 수사에 이어 공수처에 의해서도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 됨으로써 지지도가 더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의 이날 발언은 윤 총장과 자신 간의 지지도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고 20%대 박스권에 갇혀있는 자신의 지지도에 대한 여당 내부로부터의 불안과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로 윤석열과 자신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에 대한 불안감, 불만 등이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미리 드러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을 수사하는 공수처를 압박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선 이재명의 이날 발언은 공수처를 겨냥해 없는 윤석열 혐의를 반드시 만들어내라는 압력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이재명의 이런 발언은 이성을 잃은 것이고 비판받아 마땅한 언행입니다. 인터넷엔 이재명의 이런 반응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랄 땐 언제고 막상 수사를 하니 시비냐는 비판, 또 그간 감춰져 있던 이재명의 실체가 패배 위기감이 짙어지자 드러났다는 비판, 또 자신은 대법원에서 코미디 같은 무혐의를 받아놓고 윤석열이 무혐의 받는 것이 배 아픈 것이냐는 비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어집지 않은 법지식을 활용해 상대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고소고발을 시도하는 유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기술자나 다름없는 자이니 시민단체가 언론 보도들을 모아서 윤석열 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오히려 윤석열 지지도를 더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란 점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그 후과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안감이 얼마나 컸으면 지금까지 윤석열과 선의의 경쟁을 할 것처럼 짐짓 행세하던 표정을 확 바꾸어 속내를,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불만, 윤석열에 대한 불안감을 외부로 그대로 표출한 것입니다. 취미에도 이재명과 비슷한 심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에 대해 묻는 질문에 고발이 들어왔으니 공수처가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취미에는 자기가 직접 친정권 검사들을 풀어서 윤석열 뒷조사를 했으니 누구보다 윤 총장이 무혐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도 이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취미에는 방송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막말성 비난을 쏟아내 언론의 주목을 끌려 기를 썼습니다. 취미에는 며칠 전엔 나와라 취미에라는 플래카드를 든 조국 지지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대선 출마를 시사하더니 그 이후로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연일 막말성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악마라느니, 또 정치 군인보다 무서운 정치 검사라느니, 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공포에 떠는 세상이 될 것이라느니 하며 윤 총장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행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윤석열에게 쏟아내고 있으니 뻔뻔하고 파렴치해도 이 정도면 약이 없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취미애가 정세균을 밀어내고 여권 대선 후보 3위로 올라와 앞으로 취미애의 윤석열을 겨냥한 광기는 갈수록 더해갈 것이 예상됩니다. 여권 지지자들, 특히 친문 강경파와 친조국 지지파들이 취미애 지지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 정세균의 지지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미애의 이런 행태에 대해 여권 내부에선 벌써부터 취미애 리스크가 또다시 커질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기색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반성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는 취미애가 윤석열 대선 1등 선거 운동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취미애에 이어 이재명까지 패색이 짙어지자 여당 내부에서 자책골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